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전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타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만큼 통과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예타 통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모두 4,500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전 지역의 20년 숙원 사업으로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53만여 제곱미터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면적이 42% 축소됐습니다. 대신 기존 교도소 부지 41만 제곱미터는 인근의 옛 충남방적 공장버지 73만 제곱미터 등과 함께 주거와 상업,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309만 제곱미터의 도안 3단계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대전시와 LH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마침내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타조사는 필수적인데 오는 11월쯤으로 예정된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첫 관문입니다. 법무부하고 LH하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공기업 예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 개 기관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대전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에 선정된 뒤에는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실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한 만큼 예타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과 그로 인한 도안 2-3단계에 대한 개발을 이것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LH에 대한 구조 조정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타 통과 이후에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